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디에 누구신가요?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 이제 네. 이제 휴가도 다 갔다 오고 이제 8월이 꺾이는 것 같아요, 이제. 그렇죠. 그렇죠. 자, 제가 오늘 여쭤볼 번호는요, 선생님. 네. 1030회랑 1031회인데요. 네. 번호를 말하기에 앞서 선생님 이번에 좋은 띠, 어떤 띠들이 있을까요? 1030회에, 31회에 번호가 좀 잘 맞고 좋은 띠가 소띠가 있습니다. 소띠가 있는데 26살 소띠도 좋고 네. 50살 소띠도 운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세요. 뭐 소띠 성향이라든지. 뭐 소띠들은 고집이 센 거는 다 소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. 그리고 뭐 26살 소띠는 올해에 취업 문제로 좀 좋은 경과가 있을 것 같고. 또 50세의 또 소띠들은 운수권을 들고 좋은 기운이 좀 돌고 있으니까 운수나 취업이나 이런 것 쪽으로 잘 해보시면 두 띠들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이는. 로또도 잘 되겠죠? 아, 그럼요. 그건 당연하죠. 자, 그럼 선생님 이제 1030회, 1031회 네.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1번 4번 5번 15번 23번 27번 32번 40번 되겠습니다. 아마 이 번호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석 아래 정말로 좋은 번호인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대박나기를 바랄게요. 아, 그리고 선생님 언제 소띠 과연 언제 번호를 사면 좀 더 좋을까요? 보통 보면 로또 사는 게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오전에 사는 게 번호가 안 물리니까 괜찮다고 봅니다. 소띠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건가요? 좀 큰 띠들은 네. 대체적으로는 하반기에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오전에 사는 게 조금 괜찮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로또 번호가 궁금하시면 번호에 대해요. 다 개인의 사주에 따라 번호가 한두 자가 틀릴 수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호랑이 보살한테 구독, 좋아요를 해주셔야 큰 힘이 됩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네. 네.